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온라인 플랫폼 청소년클래식.kr 크리에이터 TV를 진행하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 도입부를 두고 한 지휘자는 질주하는 슬픔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율이길래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질주와 슬픔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모차르트 후기 3대 교향곡 중 가장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 40번 교향곡의 1악장입니다.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서쪽의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지역에서 활동하던 음악가였는데요. 이런 아버지 덕분에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모차르트를 소개할 때 음악 천재, 신동이라는 키워드를 덧붙이곤 합니다. 맞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는데요. 3살 때 이미 건반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했고 5살 때는 작곡을 시작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의 재능을 단숨에 알아본 레오폴트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멈추고 모차르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가 6살이 되던 해부터 유럽 각지를 돌며 연주 여행을 다녔고 이 여행에서 모차르트는 많은 연주 경험과 음악적 지식을 얻게 되죠. 이때의 경험은 모차르트에게 큰 자산이 되어 훗날 위대한 음악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연주 여행은 무려 11년간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나타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모차르트 일행이 로마의 바티칸에 방문했을 때 한 성당에서 아주 아름다운 합창 선율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오 알레그리가 작곡한 성가곡 미제레레였죠. 성당은 경비원을 붙여 악보를 특별 관리할 정도로 이 아름다운 곡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모차르트는 이 곡의 멜로디를 듣고 기억해 숙소로 돌아와 그대로 악보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는 실제 악보와 대부분 일치했고 성당 역시 이를 인정하며 악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죠. 천재 모차르트는 평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합니다. 27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41개의 교향곡을 비롯해 무려 60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모차르트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천재다운 행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 장르 중 모차르트가 가장 많이 작곡한 장르는 바로 교향곡입니다. 8살에 작곡한 1번 교향곡부터 41번 교향곡까지 모든 곡이 명곡으로 여겨지지만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차례로 작곡한 후기 3대 교향곡은 모차르트의 작곡 능력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꼽히며 특히 위대한 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세 교향곡을 단 두 달 만에 빠르게 작곡했습니다. 오늘 듣고 있는 40번 교향곡은 이 중 유일하게 단조로 작곡된 교향곡이죠. 일반적으로 장조는 희망적이고 명랑한 느낌, 단조는 어둡고 쓸쓸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던 모차르트가 작곡한 반주의 교향곡이어서 그런지 25번 교향곡과 더불어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교향곡 중 하나로 뽑힙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비록 단조이지만 마냥 어둡고 쓸쓸하지만은 않습니다. 질주하는 슬픔이라 표현되는 바이올린의 격정적이고 애수 넘치는 도입부, 목관악기가 더해진 평화로운 주제 등 다양한 선율들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표현되죠. 다른 어떤 곡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곡입니다. 정말 질주하는 슬픔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1악장이죠. 유쾌한 천재 모차르트가 느꼈을 슬픔은 아마 이런 이미지였을까요? 실제 모차르트의 말년은 기쁨과 행복보다는 슬픔과 고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병약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빈에서 누렸던 음악적 위상은 예전 같지 않았죠. 음악인으로서의 인기가 시들해지며 자연스럽게 생활고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횟수는 점점 늘어갔고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당시 모차르트가 동료에게 보냈던 편지에는 그가 느꼈을 어려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삶의 회의감과 고단함이 몰려왔을 시기, 모차르트는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던 지난 시절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느낀 슬픔의 감정을 꾹꾹 눌러담아 이 교향곡 40번을 작곡했죠. 그리고 작곡을 시작한 지 단 열흘 만에 이 곡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어떤 비극적 선율도 대체하기 힘든 독보적인 선율과 함께 말입니다. 영화 등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그려지는 모차르트는 밝고 유쾌함을 넘어 가볍고 산만한, 충동적이고 조심성 없는 인물로까지 그려집니다. 마치 슬픔이란 감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모차르트의 위대한 작품은 그의 슬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슬픔에서부터 탄생한 그의 선율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질주하듯 다가와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나의 슬픔은 이런 모습이었다며 말이죠. 자,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삶의 고단함과 서러움이 꾹꾹 눌러 담긴 곡,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이었습니다.